그 태우 형, 저, 아, 아, 그 태우 형 좀. 아, 진짜요? 형님, 저 가방 좀 나중에 좀 땡겨주세요. 좀 이따 이거 피파 끝나고 들어가볼게요. 네. 이청용. 손흥민. 부스케츠. 아, 쏟아냈죠. 탔습니다. 아, 세게 시작하는데요. 아주 기분 좋은 출발입니다. 첫 번째 슈팅이 골로 연결됐습니다. 그렇습니다. 아주 기분 좋은 출발입니다. 아, 이런 페이스라면 오늘 4득점도 가능할 분위기인데요. 얘도 와우 해볼래 좀 이따가? 아, 저 블리자 나이비가 없어요. 아, 그래? 만들면 되지. 그거 못 만들어줘. 아, 그래? 네, 그거 휴먼 그거라서 뭐 그 있잖아요, 뭐 OTP인가? 그 핸드폰을 다 바꿔가지고. 구자철 이용. 자, 연결되나요? 나 공개정이 하나 있기는 있는데. 예, 잘 막네. 구자철 상대팀에게 그냥 패스합니다. 잠깐만, 얘네 호나우도 있잖아. 얘 조심해야겠다. 메시 골키퍼의 방어 능력 좋습니다. 아, 나도 다 팔고 호나우도 넣었을까. 와이드 포지션에선 이런 태클이 필요하죠. 손흥민. 리턴 패스. 이거에게 다시 넘겨줍니다. 이그노. 잘 열어줍니다. 꾸준히 만들어가고 있는데요. 계속해서 빈틈을 노려보고 있습니다. 네, 아주 침착하게 지금 빌드업이 되고 있는데 상대 수비를 흔들려면 좌우로 좀 많이 전환을 시킬 필요가 있죠. 좋은 타이밍 태클로 공 뺏어냅니다. 손흥민. 어? 부스케츠. 뭐야, 펠레도 있었네? 돈 많은 친구. 리오넬 메시. 구자철. 페페. 손흥민. 이재성. 수비 슛 제쳐냅니다. 자, 크로스 올렸어요. 네, 정말 멋진 타이밍에서의 헤딩이죠. 경기는 지고 있지만 점유율은 내가 앞서고 있다. 이런 걸로 정신 승리해야겠다. 아, 이 얼리 크로스 정말 정확했군요. 그렇습니다. 거의 뭐 얼리 크로스에서의 득점 정석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. 다시 보시죠. 아, 고공 플레이 헤딩이 기가 막혔습니다. 그렇습니다. 아주 멋진 타이밍에서 정확하게 헤딩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. 저 상대가 나왔는데? 리오넬 메시.
3대0 처리되겠다. 형 소리 안 들리는데? 여기 헤드셋으로 스피커로 듣기 하면 될 거예요. 3대1 만드니까 나가버리네. 그 다음에 여기 좀 돌려야 되나? 추가 시간은 1분입니다. 손흥민. 아우 잠깐만. 오페우스 어? 노정현. 이거 안 나오는 거. 3대1 만드니까 빡쳤나? 왜 나가지? 왜 나갈까? 와우 자체 소리가 뭐 줄어. 기성용. 이재성. 자, 함께 공격할 수 있는 좋은 기회. 우정희. 게리라. 아, 헬치킥이야. 신선호. 태클로 공가로 칩니다. 손흥민. 아, 새끼 세레머니 길게 하네. 나 지금 3대 1에서 다시 한번 티고프 하겠습니다. 김코리아, 황선호, 장현수. 폭풍 상황입니다. 앞공간 열려 있습니다. 슈팅 득점합니다. 이근호의 골입니다. 오늘 골키퍼의 기량 때문에 경기를 계속 끌려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점점 파고들어 치닫기 전에 어떤 결단이 필요해 보입니다. 자 이제 리드하는 득점이 터졌기 때문에 경기를 풀어가기가 풍겨 여유로워졌습니다. 강화 효과도 있어요 이거? 강화 효과? 네. 이근호. 일단 능력치가 늘고 5성부터는 개인기 1성씩 늘고 4성에서 올라갈 때 능력치를 1로 올려주는 게 아니라 2로 올려줘. 아 그건 원래 그런데 그 팀, 팀 강화 캠이 있잖아요. 아, 어, 그 팀 컬러라고 해서 있긴 있는데 아, 그 강화 캠이 없나 봐요. 어, 아, 아 피파 3에 그런 것처럼 어 그런 네. 건 없는 것 같다. 이근호. 이어포스트 그리고 파포스트의 선수들이 몰려있습니다. 코너킥입니다. 키퍼 펀칭으로 골 걷어냅니다. 또 한 번 코너킥이 선언됩니다. 팀컬러를 뭘 해야 좋지? 나는 그 4-2-3-1이라서 미드 숫자가 제일 많잖아. 그래서 그냥 미드에다 몰빵했어. 이용 포스트 맞고 나갑니다. 가격도 싸고 가끔 5,000원을 맞출 수 있으면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. 이근호. 좋은 기회 들어갑니다. 손흥민의 골입니다. 한 골만 더 넣지. 결국은 완성합니다. 세 번째 골. 형이 말한 2가 2로 정지하고 2로 반대쪽으로 뛴다는 거죠. 근데 2 대각 뛸 때 2를 누르면 2부스터가 된대. 커맨드 자체는 겁나 단순한 것 같더라고. 어, 2부스터 어떻게 된다고요? 그냥 대각 뛸 때 2 누르고서 하면 된다는데? 대각 2는 항상 누르잖아. 어, 그러니까 말이야. 그 나도 내 유튜브 보고서는 그거 한 거라서. 홈팬들이 무거운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. 표정도 아주 좋지 않고요. 아 상대팀에게 너무 크게 아 이거구나. 있군요. 당황하고 있어요. 네 선수들도 당황하고 있고 팬들 또한 아 이거다. 팬들이 역력합니다. 풋풋이야 형 이거 똑같네 비슷하네. 비슷해? 그 풋풋 있잖아요. 그 풋풋 큐로 잔발 드립을 어 그거랑 그렇게 하듯이 똑같은데. 대단합니다, 정말. 그 느낌으로 하니까 되네요. 어떤 때는 막 하면서 잘 나가고 어떨 때는 더럽게 안 나가고 막 그런 것들이 있어. 그 이가 그 누를 때 방향 키가 살짝 생겨요. 그러니까. 아 그래? 멋진 기술입니다. 로빙 패스. 아, 헤드로 하는 애들은 좀 더 쉽대 그리고. 네 그런 것 같아요. 이거 2로 하고 2를 한 번 더 누르면 되는 거라. 어. 아 뭔지 알겠다.
앞으로 올립니다. 케디라. 경기가 잘 안 풀릴 때 이런 슈팅이 필요하죠. 하지만 아쉽게도 벗어납니다. 컴퓨터로 그런가? 왜 이렇게 쉽지? 자, 오늘 경기는 특히 이 드립을 진짜 잘 쓴 애들은 갖다 박는 식으로 이 드립을 하는데 그걸 안 뺏기더라. 그게 신기해 너. 그 태클이 자동 태클이 아니니까 어쩔 수 그럴 것 같아요. 자동 태클이면 다 걸릴 텐데. 그 자동 태클도 약간 어깨빵 딱 나오기 직전에 거리에서 이 드립을 하더라고.